자, 지금 받은 거는 하지 마, 만지지 마. 자, 이거는 그거야, 뭐야? 시험용, 숙제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어? 이거는 둘다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지? 숙제용, 시험용으로 생각을 하라는데. 같은 말이잖아. 시험용, 숙제용이 같은 거잖아. 하나 더 나오는 거는, 아, 수업용, 말을 잘못했구나. 수업용 숙제용이고, 하나 더 주는 거는 이제 시험용으로서, 주지는 않고, 그냥 시험용 갖다가 3번 설명해, 5번 설명해. 이렇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야. 요게 테스트용이야. 그러면은 보통 요거 내가 이렇게 T자를 적어놔. 그러면 요게 이제 테스트용, 티처용, 이런 뜻이야. 그럼 H 적어놓을까요? 어? H 코멀크 뭐 그렇게 적어놓든지, 뭐, 스튜던트라 적어놓든지, 그거는 본인 이름만 적어놓으면 돼. 본인 이름과 날짜. 그리고 항상 받은 거에 대해서 사진으로 반드시 올려놔야 돼. 안 그러면은 이틀 후에, 3일 후에 뭐 했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진을 보내라고. 그러면, 아, 이때 뭐 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이 만약에 수요일이야, 목요일이야, 금요일이야. 다 읊어봐. 이래, 나는.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 4월 17일 월요일 날에는 비리비리비리 뭐 해서 뭐 했고, 축제 보냈고, 시험 쳤고, 통과했고요. 그래서 7개 중에 하나 했고요. 화요일 날에는 뭐뭐뭐뭐 해서 뭐 해서 숙제 사진 했고, 2개 했고요. 수요일 날에는 뭐, 그래서 목요일까지 총 7개 중에 뭐뭐뭐뭐뭐 5개 통과했고, 오늘 2개, 목요일 거 문서 번호 뭐뭐뭐뭐 하면 돼요. 이해돼?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간다. 자, 다 해주지는 않고 이제 풀면 되고, 오늘 수업 좀 끝까지 본문 여기 이렇게 쭉 보면서 혼자 풀기 어렵거나 본문이 있거나 뭐 어렵거나 이런 것들만 봐줄게. 자, B번 한번 보자. 자, 요 표현이 있어. 몇 번이에요, 이게? 7번 있네. I can't wait for his wait class. I can't wait for his class tomorrow. 10번 있네. 자, 이거 원래 뜻은 can wait니까 뭐야? 기다릴 수 기다릴 수 없다지. 자, 그런데 저거는 그런 뜻의 의미라기보다는 뭐다? 기대된다. 너무 기다려진다. 기대된다. 수학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너무 기다려진다. 자, 그럼 그런 표현들 12번 문제 있어. 바꿔 쓸수 있는 거. I can't wait. 자, 뭘까? 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야. 2번이 looking forward. 이거는 시험을 어떻게 본다고? 따로 시험용을 한 장을 더 주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다 하고, 여기 보면 답지가 있어. 채점하고, 질문 있으면 하고, 그러면 저 시험 볼게 하고, 새거 가져간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면 돼. 어퍼컷하고 똑같다 보면 돼. 그래서 설명할 적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겠지? 뭐? 뜻? 해석? 같은 말이고. 설명, 답. 답, 설명, 해석. 이게 맞아 떨어야 되는데. 내가 했던 말을 최대한 사용하면 돼. 자, 이게 기대된다, 고대된다는 요거야. Look forward to.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좀 해보면 되고. 자, 요거 한번 봐볼게. 자, we're talking in the hallway. 복도에서 얘기하네. Dami가 왔네. Happy birthday, she said to sale. They're from my dad. They're from my dad.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주셨어. She said to sell. They are from my dad. 우리 아버지께서 전해주셨어. 아버지한테서 온 거야. 그러니까 전해줬다 이 말이지. 뭘준 거지? 티켓. 티켓 줬네. 와우. KBL 야구인가? 농구인가? 농구인가? Korean Baseball League인가 보다. 그지? 티켓을 줬네. We're going to. 자, be going to는 할 거야.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지, 그지? 자, be going to 정리하자. be going to 다음에 뭐가 오면? 장소가 오면. 명사가 오는 거지. 그러면 무슨 뜻? 그렇지. 갈 거다, 또. 간다. 가고 있다. 아, 하고 있다와 할 거다. 이런 뜻이 되다. 장소로 갈 거다와 가고 있다. 자, 반면에. 동사 나오면 그렇지. be going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이건 갈 거다가 아니라 동사. 할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완전히 달라. 그지? 그러면 이런 뜻은 무슨 말이야? 테이크 가져갈 것이다. 이건 갈 것이다가 아니지? 뭐야? 테이크니까 테이크? 할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테이크? 할 거다. 테이크 거다. 그럼 뭐야? 테이크 위드 유 하면은?
너 누굴 데려갈 거야? 자, take라는 거하고 get이나 bring이라는 거하고는 좀 의미는 비슷한데 반대 방향이지? take는 뭐야? 가지고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얘네들은 가져오는 거야. 자, 그렇게 달라. 그래서 뭐 take coffee 하면은 커피를 가지고 가는 거고 bring coffee, get coffee 하면 가지고 오는 거야. 만지지 마라. 여러 번 얘기한다. 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만지는 순간에 그게 떨어져서 고장나서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얘기는 뭐겠어? 그 다음 얘기가 뭐겠어? 쌤 잘려요. 네가 이거를 물어낼 수가 없잖아. 너 때문에 끊어졌다라고 볼 순 없잖아. 근데 자꾸 만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잖아. 바쁜데 그거 고치고 할 시간 없다. 만지지 마. 자,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럼? Who are going to take with you? 하면 Who are going to take with you? 하면은 누구를 가져갈 거야? 가져간다. 데려갈 거야. 누구랑 갈 거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멀리 경기장으로 갈 거니까 take를 쓴 거지. 물었더니 뭐래? 민준이. 자, 민준인데 걔는 이전에도 날 축구 경기도 데려간 적이 있대. 그리고 그에게 보답할 때다. 자, it's time이라고 하면 뭐 할 때다 했는데 동사 쓰면 뭐 할 때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걸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되나 잘못됐나? 페이만 어떻게 써야 될까? 힘배. 자, 페인배. 이거 페인백으로 고쳐야 돼요. 이렇게 되면 탈락이 돼. 어떻게 해야 되지? 페인백. 답, 설명, 해석이 돼야 되겠지? 자, 뜻은 그에게 보답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요 백은 부사야. 그래서 동사를 써. 자, 부사를 써. 그럼 어떤 명사를 쓰려고 그래? 이 동사 부사의 뜻에 이제 어떤 이런 말을 쓰려고 그래? 예를 들면 payback 하면 뭐야? 보답하다, 되갚아주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 명사를 어디다 써야 되지? 이 동사 바로 뒤에 써도 되고 이 부사 뒤에다가 써도 돼. 자, 그런데 이게 대명사야. 그럼 대명사는 좀 짧지? 네. 짧은 거니까 어디 쓰냐면은 바로 동사 뒤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힘은 뭐야? 그에게. 대명사? 명사. 대명사지. 그럼 어디 써야 될까? 페이지에. 여기 써야 되나?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 자, 이제 지운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사람과 설명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 그게 나중에 일을 시키는 자와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자의 차이가 되는 거야. 자, 너부터 설명해봐. 여기에는 이거는 맞아 틀려? 틀리다면 어떻게 고쳐야 돼? 맞으면 왜 맞아? 해봐. 민규 해봐. 에? 민규. 맞아 틀려. 모르겠어요. 네, 차이는? 대명사까지 들었는데. 자살에겐 못하겠어요. 해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난 틀렸다는 걸 알고 있고 명사가 나오면 동사 뒤나 부사 뒤에 다 붙일 수 있는데 대명사가 나오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부사 뒤가 아닌 동사 뒤에만 둬야 되기 때문에 페이 바로 뒤에만 붙일 수 있다. 따라서 페이 백힘이 아닌 페이 힘. 다시 해봐. 뭐라고? 네. 틀렸대요. 네. 어떻게 해야 돼? 만지지 말라고. 민균.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난쟤는? 저요? 일단 틀렸고 그 이유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가 뭐 기타 등등 이거는 좀 이따 영상 올라갈 거고 올라가거든 다시 보고 이거는 오늘 미션으로 줄게. 설명하는 걸요? 자, 집중해라. 한번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고 한번 뱉은 말도 다시 되풀이 되지 않으니까 집중해가지고 들어.
자, 그래서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는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 갈게. 어? 이랬더니, 어, 그 애한테 이제 보답해 줄 거야.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답해 주겠어? 그, 내가 걔를 데려감으로써.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어, you know what? 자, 이건 어떤 때 쓰는 말이야?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있잖아. 야, 그거.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이야. 너 그거 아니? 이렇게 진짜 묻는 게 아니라고. 야, 그거 알아? 야, 있잖아. 뭐, 이런 정도의 뜻이야. 하고, 컷인했다? 끼어들었어. 그리고 민주는 배스키볼 팬이 아닌데, 근데 나는 배스키볼 팬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뒤에 어떤 말을 써야 될까, 원래? I am a fan. I am a fan. 그러니까 비동사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둘을 쓰면 어떨까? 나는 맞아. 그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한다가 아니잖아. 나는 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first 물어볼게. Anyway, 어쨌든 하고 세호가 reply 했고. He won't go. 안 갈 거야, 아마. 이런 말이지. Trust me. 날 믿어, 이 말은? 날 믿어봐. 진짜 안 갈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who is this guy? 얘는 누구야? 이랬어. 아, 얘는 누구지? 라고 다미가 thought, herself. think의 과거지. think to oneself 하면은 혼자 생각하다, 이 말이야. 혼자 말하다, 혼자 생각해다는 거야. He wants Min's ticket. 그는 민준의 티켓을 원한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말이지? 모르는 사람.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이 새끼 먼저 나한테 까불어. 그게 아니라 fuck 뭐 이런. 진짜 몰라서 하는 거잖아 저거는. 아 근데 뭔가 얘 누구야? 어 얘 누구지? 갑자기 끼어든 애를 모르나 봐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인 것 같아. 자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것들 대략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자 또 넘어가서 나는 저 본문보다 문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문제 해석을 해주세요. 뭔가 본문은 질문 있으면 하면 돼. 아 네네. 네. 아, 질문 할 수 있구나. 자 이 부분을 한번 봐볼게. 이제 왼쪽 부분. 톡에다가 사진 한 장씩 올려. 아까 그 미션 올리라는 거 까먹을 수도 있고 어딘지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저 개인 톡으로. 어. 아 근데 전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봐보자. 지훈 써 세어 샤디 소리 지르는 거 봤대? 티켓 홀웨이 복도에서 찾았대. 나는 아마 내 생각에는 어느 걸 쓸까? Your or yours? Yours. 왜? 너의 거. 그렇지 너의 거. 네 거 같은데 하니까 yours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설명 안 돼. 그 다음에 밑에 Do you have something? 뭐 있는데 말할 것? 이런 말이지? 네. 여기다 이렇게 say를 쓰면 어떻게 돼버리겠어? 뭔가를 말한다. 말하다 것 이렇게 되겠지? 말. 그럼 이거를 말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할 이렇게 할 적에는 동사에다 뭘 붙여? to를 갖다 이렇게 붙여.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 이 부분 볼게. 자 지우는 이거는 무슨 뜻이지, 룩이? 보였다. 그치? 어처럼 보였다. 어, 이건 보다, 봤다가 아니라 보였다 이런 뜻이야. 어처럼 어떻게 보였다지. 그럼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지? 그럼 얘가 주어니까 얘는 이렇게 ing 붙이면은 하고 있는, 하게 하는 이런 뜻이야. ed를 붙이면 하게 된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하게, 하고 있는, 하게 하니냐, 하고, 하게 되니냐인데 얘는 기쁘게 어떻게 보였어? 기쁘게? 된 것처럼 보이니까 답은 뭐겠다? 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좀 어렵겠네. 이 많은 것들 고치는 거 가보자. 첫 번째 오른쪽 거야. Sales ticket was in his bag. 어때? 어디가? 그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아 내용 일치야. 어법이 아니고? 네. 아 그거는 읽어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어법 흐름상 관계없는 거. 너 많이 내려가지 말았어. 어디까지 가는 거. 자 이거 부분 봐보자. 요것도 뭐 저 문제인데요 저거?
요것도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냥 하면 되고. 요지. 오, 다 쌓고. 반전된 거 너무 무섭다. 자, 이거 한번 보자. 마지막? 표 완성. 마지막인가 이게? 네. 예시와 같이 문장을 완성. 자, 이거 뭐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다른 물건에 맞는 용도에 대한 표를 보고. 자, 이렇게. 나는 바로 물 한 병 필요해. 마실. 뭐뭐 하라니까 to 동사 이렇게 쓰라는 거지? 네. 자, 해보자. There is my 좌석이 없어.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해? 앉을. I need a chair. 앉을. A 아니, 먹으면 안 되지? To sit on. To sit on. 이렇게 되지. 뭐뭐 하라면 to를 붙여야 돼. 아, 좋아요. 그 다음에 I'm hungry. 배고프네. 배고프니까 뭐가 필요해? I need food. 먹을. To eat. 이렇게 하면 돼. To eat. 3번. I feel cold. 추워. I need a coat. To wear.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어려운 거는 이제 그 right 붙은 그거야. 자, 그거를 좀 설명해 줄게. 오케이. 자, 이거를 보면은 take note. 이제 뭐 메모하다, 기록하다야. 그럼 뭐가 필요해? 노트가 필요하죠. 아, 펜. 그렇지. I need a pen. And 또 뭐가 필요해? A paper? 그냥 페이퍼. 페이퍼. 어, 종이는 어레 안 붙여.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붙으면 쓸때? Want to. 자, 이제 붙여야 되는데 펜. 펜은 이걸 여기다 빼볼게. I need a pen. 펜이 필요해. And paper. 종이가 필요해 했어. 그러면 쓸 하니까 뭘 써? Write on. To write. 이렇게 쓰면 돼. 여기도 뭘 쓰면 돼? To write. 이렇게. 그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만 딸랑 쓰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뒤에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write a pen 하면은 뭐가 이상하지? 어떻게 해야지 말이 돼? 펜으로 쓰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with. 뭐가 필요해? To write with a pen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지 펜으로 쓰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with를 붙여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걸 보자. 나는 쓸 종이가 필요해 이랬어. 그럼 이것도 페이퍼를 뒤로 넣어봐. 그러면 write paper 하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맞지? 그럼 뭐야? 종이 위에다 쓰니까 on paper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on이 필요한 거야. 자, with인지 on인지 이제 그렇게 해서 쓰는 거야. 저도 미션에 넣어줘서 설명하는 거. 자, 하면 돼. 애들 잘하면 할 필요 없잖아. 자, 재환이 설명. 예, 잘해라. 여기서 당연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다음 민규. 저거 설명한 거예요? 맞죠? 첫 번째 빈칸에는 to open to write 다음에 이렇게만 쓰면 어색하기 때문에 open이랑 연관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펜으로 쓸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to write 뒤에 with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빈칸. 됐고. 자, 이것도 미션을 올려라. 저는요? 사진 올려. 모두 다 올려. 저 아니요? 그 다음. 저 하면 되죠. 자, 나는 의자가 필요하다 그랬어. 그러면 a chair 이랬어. To sit 이랬어. 그러면 앉을 의자. 어때? 괜찮나? 안 괜찮나? 안 괜찮아요. 왜? 그 어디야? 그 위에 앉는지 아래에 앉는지. 그치. 요거를 이렇게 뒤로 빼면 뭐가 필요해? Sit a chair가 아니라 어디서? Sit on a chair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on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전치사가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돼. 쌤. 그럼 보자. 물이야. 마실 물 어떻게 할까?
To drink. 이렇게만. 이렇게만 딸랑 쓰면 될까? Drink. What? To drink water. 아, 뭐, to drink water. To drink. 이걸 뒤로 빼봐. 이렇게 꾸며주면 이것도 뭐. Drink water 하면은 딱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지? 필요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컵을 해보자. 아, 마실 컵 좀 가져와라 그랬어. 자, a cup to drink. 어때? Drink cup 하면 진짜 컵을 마시는 거지. 네. 죽는 거지. 그럼 컵을 뒤로 빼면 어떻게 돼? 컵? 으로 마시니까? Drink with? With를 쓰는 거야. 그런 전치사들을 써주는 거야. 선생님, 그쵸, 그러면은 저 4번에 a pen 그 write with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 with도 여기서 전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치사지. 자, 여기까지. 내가 풀어준 문제들은 몇 개 정도 되지? 네, 세 개요. 한 문제 수를 따지면 한 15개? 그 정도 되지 않아? 아, 네? 그럴까지 안 된대요. 여기서만 해도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아, 그렇게 하면 한 15개 정도 되지? 아니요. 뭐 10개 정도 되려나? 앞에서 한 것도 다 합쳐서 7개는 안 넘을걸요? 그래? 뭐 아무튼 뭐 그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번호를 다 매겨. 내가 첫 번째 설명한 거 1번,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마지막 게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10번이나 치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미션 두 개 설명한 거랑 여기 홀수랑 요 설명하는 거를 오늘의 미션으로 할게. 그리고 숙제로는 다 풀어오는 거. 이 부분들 내가 설명한 것들이랑 나머지 부분들이랑을 다 풀어오면 돼. 그리고 채점하고 이 새 거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그 오늘 시험